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의 세분. 이거 또 나왔네요. 용도 지역.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어느 시험이든 언제든지 나오지. 전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봐라 했으면 틀린 게 3개나 있다는 얘긴데, 네. 한번 볼게요.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요게 틀렸네요. 단독주택이 아니고 이거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을 보면 중고층 주택이 아니고 이게 저층 주택이죠. 준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냐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했는데, 준자 들어가는 공업 지역은 뭐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이 공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준 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게 준 주거 지역 맞는 얘기죠, 이거. 1, 2, 3번이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을 먼저 봐야겠죠. 여기 보면 1종하고 2종, 전용은 1종하고 2종 두 개로 나뉘고요. 일반 주거는 1, 2, 3종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준주거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용 주거는 1종 전용과 2종 전용으로 나뉘는데, 1종 전용은 단독주택, 그 다음에 2종 전용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택이고, 공동주택이 바로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제 2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제2종인데 단독을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죠. 공동이어야 되고. 2번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요. 일반 주거 지역 중 제1종이에요. 1종 그러면 1종들이 보통 주택, 저층 주택을 달고 있죠. 네. 그리고 제2종들이 중층이거나 공동주택, 아파트거나 이래요.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제3종이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해요. 문제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을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틀렸죠. 네. 준주거 같은 경우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아, 이거 맞네요. 4번이 맞는 거겠네요. 준공업 지역 관련된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거 틀린 건데,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이거는 일반 공업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공업. 공업지역의 정의에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이 있는데, 일반공업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하죠.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중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네.